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역을 수행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강호연 장관은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으로 위랑 유치를 주장해온 대구 등 영남 4개 지자체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해온 부산이 모두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